서울대 일반전형 면접특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특히 자연과학대학 중에서 지구환경과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전형 면접특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구술면접의 느낌표 스팟 구술면접팀의 홍영 원장입니다. 네,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에서 지구환경과학부는 지역균형과 기회균형 빼고 일반전형에서 2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1단계는 2배수인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집하고 2차 최종 25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의 출제 범위입니다. 면접에 있어서 출제 범위는 다른 수리통계는 수학마늘, 물리천문학부는 물리마늘, 화학부는 화학마늘, 생명과학부는 생명과학마늘 제시문으로 활용하는데 유독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만큼은 독특하게 세 가지 유형의 태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환경과학부는 물리를 택해가지고서 면접을 봐도 되고 화학을 택해서 면접을 봐도 되고 지구과학 관련 제시문을 선택해서 면접을 봐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물리, 화학, 지구과학 관련되는 제시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 관련 제시문은 선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를 선택했던 학생들은 물리천문학부와 동일한 제시문을 가지고 학습을 해주고 화학을 선택했던 학생들은 화학부와 동일한 제시문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문항분석을 해주면 됩니다. 지구과학을 제시문을 선택했던 학생은 지구과학 환경과학부에 해당하는 만큼 이 부분 것의 제시문을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면접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물리 관련 제시문, 화학 관련 제시문보다는 지구과학 관련 제시문에 대해서 전달 드리고 이 부분 거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 준비 시간은 45분이고 답변 시간은 1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출제 범위 지구과학 1, 2랑 공통과학이고요. 물리를 선택했던 학생은 물리 1, 2, 화학, 그 다음에 화학을 선택한 학생 화학 1, 2, 그 다음에 공통과학. 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간에 2 범위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유의해주고요. 자, 자연과학대학 중에서 지금 지구환경과학부 일반전형 면접특강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로 2배수를 모집하고 1단계 성적이 50% 줄고 최종 제시문 면접고사가 50%로 해서 2배수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면접 및 구술고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선택 과목 세 가지 중에서 물리를 선택하는 학생, 화학을 선택하는 학생,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먼저 물리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문제 예시입니다. 이 부분 것은 물리천문학부 강좌에서 전달을 했으니까 그쪽 영상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문항수라든지 문항해설, 출제의도. 여기서 이 물리 제시문을 지구환경과학부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물리를 선택했던 학생들 기준입니다. 물리의 문제 2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문항들 확인해주고 역시 지구환경과학부에서 동일하게 결국은 물리천문학부와 같은 그와 같은 제시문으로 보게 된다. 이것이 자연과학대학 중에서 지구환경과학부 중에서 물리를 선택한 학생들의 내용입니다. 문항해설과 출제 의도는 스팟 구술 면접 확인하세요. 화학을 선택했던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부랑 동일한 시험 문제를 받게 됩니다. 제시문이 있고 그리고 문항수가 아주 길게 등장합니다. 화학부가 있고 그리고 지구환경과학부 중에서 화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해당합니다. 네, 화학의 문제 2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문도 길고 그 다음에 문항수 그리고 또 다른 문항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2-3번 문항, 2-4번 문항 이와 같이 화학부에서 출제됐던 화학 제시문을 가지고서 지구환경과학부도 면접을 볼 수가 있다. 문항해설과 출제 의도 부분 거 별도의 영상으로 안내 받으세요. 네. 자, 이제 지구과학입니다. 사실은 자연과학대학에서 지구환경과학부를 선택한 학생들이 그래도 지구과학 제시문을 본인이 선택을 했었을 때 그때 볼 수 있는 면접 문항들입니다. 문제 1-2번 제시문을 읽고 문제들에 대해서 답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시문의 길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열대성 저기압 부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열대성 저기압 다양하죠? 그렇죠?
타이푼, 태풍, 뭐 사이클론, 윌리윌리, 허리케인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열대성 저기압이 일반적으로 북반구 열대 이상에서 무역풍을 타고 북상한다. 그러면서 관련되는 부분 것 얘기가 나옵니다. 2003년 9월에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통과하며 강풍과 해일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8월에는 태풍 솔릭이 약화되어서 피해가 작았다. 어떨 때는 피해가 크고 어떨 때는 약하고 이러한 태풍의 피해는 주로 강풍과 폭우에 기인하나 폭풍 해일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제시문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 제시문을 가지고 문제 1번 태풍의 에너지원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1-1번 부분 것의 내용을 주고 태풍을 열기관으로 볼 때 태풍을 유지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얻어지며 어디에 사용되어지는지 열기관의 원리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1번 문항이고요. 1-2번 문항이 있습니다. 태풍의 에너지원은 중위도 저기압 발달에 필요한 에너지원과는 다르다. 다음에 주어진 중위도 저기압 발달의 모식도를 보고 중위도 저기압의 에너지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에너지원과 중위도 저기압 에너지원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태풍의 에너지원과 중위도 저기압의 에너지원이 상호 비교해가지고서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라 그림도 좀 나오고 있고요. 1-3번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의 구름이 높아졌다라고 가정하자. 이에 따라 태풍의 세기가 변화했다면 문제 1-1에서 주어진 태풍의 모식도와 열기관의 원리를 이용하여 어떻게 태풍의 세기가 변화할지 설명한 이와 같은 내용이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1-1번, 1-2번 합쳐서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은 지구환경과학부랑 사범대 지구과학교육과에서만 활용이 됩니다. 문항 해설과 관련해서 또 출제 의도 이 부분 것은 스팟 구술면접팀의 전문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 2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과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한 다음의 물음을 답하시오. 수온 연직 구조와 이에 따른 태풍 강도는 어떻게 변하겠는가? 그 이유를 해양 대기의 상호작용과 문제 1-1의 열기관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문제 2로 분명히 넘어왔는데 문제 1에서 언급되었던 열기관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1과 문제 2가 완전히 구별된 게 아니라 문제 2도 문제 1의 내용을 연결해 가지고 설명하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네, 그 다음 2-2번 문항입니다. 중력가속도 그리고 원주율 계산하는 거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쓰나미의 파장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 상태에서 표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죠? 해파가 전파하는 속도를 계산하여서 아래의 표를 채우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해역 A와 해역 B가 동일한 해파가 전파된다면은 연한 쇠파가 되기 전까지 그 파고의 변화를 아래표에 계산하는 전파 속도, 그렇죠? 여러분이 계산하는 전파 속도로부터 설명하시오. 이와 같은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됩니다. 2-3번 문항이 있어요. 역시 제시문이 나오면서 문제가 있죠? 바로 큰 피해가 발생되었던 주요 원인으로 태양, 지구, 달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 폭풍의 해일, 풍랑 이 세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어떻게 피해를 크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 특히 태풍 매미가 왔었을 때 엄청났었죠. 자, 그리고 관련한 부분 것에 아래 그림의 등고선에 표시한 수치는 수심을 의미한다. 참고자료를 주면서 이유를 설명하라. 아래 그림과 같은 지형의 해안으로 폭풍 해일과 함께 풍랑 및 너울이 다가오는 경우 곳과 만중 어느 곳이 피해가 클지를 이야기해. 이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구환경과학부와 4대 지구과학교육과에서 활용되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문항 해설 그리고 출제 의도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 것은 스팟 구술 면접팀의 자연계팀 면접의 정석의 저자들이기도 합니다. 저도 물론 메인 저자로 합류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면접이 정석 저자진이 직접 강의하는 스팟 구술 면접팀에서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지구환경과학부의 면접 대비에 힘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